안녕하세요. 초보다육 학습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육식물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 아래쪽 잎이 말라 떨어진다. 이는 자연 노화 현상으로 하엽과 같은 죽은 잎은 핀셋으로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떼어낸 잎은 화분 흙 위에 두지 말고 밖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상으로 보이는 잎이 떨어진다. 첫 번째 원인은 물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물은 잎이나 줄기를 굵게 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잎이 너무 부드러워지거나 짓물러져서 잎이 떨어지게 됩니다. 해결 방법은 물 주는 것을 멈추고 화분 흙의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에 분갈이 해줍니다. 평소에 화분 흙이 젖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잎이 떨어지는 두 번째 원인은 높은 온도 때문입니다. 특히 건조한 환경과 고온이 겹치면 다육식물은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잎을 떨어뜨립니다. 해결 방법은 식물을 고온 건조한 곳으로부터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잎이 갈색으로 변하고 검은 반점이 생긴다. 주된 원인은 햇빛 자외선에 의한 화상입니다. 너무 강한 직사광선 아래 오래 두었거나 환경 변화에 적응 과정 없이 갑자기 강한 빛을 받으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해지는 초봄 햇살에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해결 방법은 식물을 그늘로 옮기거나 차광막을 해줍니다. 식물을 밖으로 옮길 때는 단계적으로 햇빛을 늘려주는 적응 과정을 꼭 거쳐야 합니다. 특히 어리거나 새로 번식한 다육식물은 직사광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잎이 노랗게 변한다. 다육식물 잎이 노랗게 변하는 원인은 물과 영양 부족입니다. 물이 너무 많거나 적어도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잎이 짓무르거나 부풀어 있으면 과도한 물이 원인이고 노랗게 변하면서 쭈글쭈글 시들면 물 부족이 원인입니다. 물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주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영양 부족입니다. 다육식물의 영양이 부족하면 잎이 노랗게 변합니다. 새흙을 사용하여 분갈이해주면 흙에 영양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비료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육식물은 대체로 많은 거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육식물 전용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잎이 시들어 쭈글쭈글해진다. 원인은 물 부족입니다. 보통 다육식물 위쪽 잎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해결 방법은 물을 화분 밑으로 배출될 때까지 충분히 주면 됩니다. 봄, 가을 성장기나 고온 건조할 때는 평소보다 많은 물을 필요로 합니다. 여섯 번째, 줄기가 한쪽으로 자라고 색이 옅어진다. 원인은 햇빛이 부족해서입니다. 빛을 많이 받기 위해 빛이 있는 쪽으로 가지가 뻗어나가거나 가늘어지고 잎 색깔이 옅어집니다. 또한 햇빛이 부족하면 잎과 잎 사이가 넓어지는 웃자람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은 햇빛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화분을 반대로 돌려주면 됩니다. 아파트 베란다 등 햇빛이 부족한 환경이라면 식물 전용 LED 전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 잎이 변형되어 기형으로 자란다. 물을 너무 적게 주면 잎이 쭈글쭈글해지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잎이 부풀어집니다. 거름이 너무 없으면 잎이 옅어지거나 노랗게 되고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줄기가 약해지거나 짓무른다. 대부분의 원인은 뿌리가 썩었을 경우입니다. 뿌리가 썩는 이유는 과다한 수분으로 인한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첫째, 화분에서 뿌리를 분리하여 기존의 흙을 버립니다. 둘째, 감염된 부분을 잘라내고 뿌리를 약간 건조시킨 후 소독된 화분과 새 흙으로 분갈이합니다. 뿌리 또는 줄기 밑부분이 썩어 식물을 지탱할 수 없다면 정상적인 줄기 부분을 잘라 삽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다육식물에 나타나는 이상 증상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알아봤습니다.